토끼띠 분들은 뭐 운 자체가 다 상승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네네. 그 운이 좋아지는 시기에 맞추셔갖고 생각을 하시고 모든 일들을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 또 하반기 토끼띠 운세 알아볼 건데요. 네. 또 하반기 토끼띠 분들의 운의 흐름도 좀 알아봐야죠. 예. 네. 아, 토끼띠 분들은 뭐 운 자체가 다 상승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네네. 그 운이 좋아지는 시기에 맞추셔갖고 생각을 하시고 모든 일들을 좀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부터 나이별로 좀 알아볼게요. 23세 네. 김효생 분들 운세 어떤가요? 네, 김효생 같으신 분들은 올해 뜻하지 않은 기회가 온다 이렇게 나와요. 그렇게 뽑아놨고 뭘 해도 좋으나 금전과 관련된 것은 금물이라고 얘기를 나와요. 학생 같으신 경우는 오히려 이제 성적이 좀 오른다거나 그런 좋은 소식이 올 수도 있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여가 좀 올라간다든가 이런 하반기에 좀 운들이 있어요. 운이 좋아서 그만큼 뒷받침되는 무언가가 따라오기 때문에 그 운에 맞추셔서 좀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. 35세 또 정묘생 분들 운세를 좀 알아볼게요. 네. 정묘생 같으신 분들은 무언가 본인네들이 좀 답답하라고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. 어떻게 보면 안개 속에 내가 서가지고서 갈팡질팡을 좀 하는 그런 수가 나온단 말이야. 도움이 되시고자 하면 하반기에는 좀 빠른 결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어. 빠른 결단을 내리셔야 그게 뭐 A가 됐든 B가 됐든 빠른 결단을 내려 한쪽으로 이렇게 빠른 결단을 내리셔서 하시는 게 오히려 크게 도움이 된다. 그리고 하나 이제 하반기에 이제 더 좋은 거는 귀인에 좀 운이 열린다고 그래. 그래서 귀인에 운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인간 관계, 사람에 대해서 조금 반갑게 맞아 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제 47세 을묘생 분들은 제가 알아볼게요. 네. 뭐 을묘생은 볼 것도 없죠. 제가 뭐 전에 영상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47이라는 성주운에 진짜로 평생에 살면서 나한테 가장 큰 운이 들어왔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. 네.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일생에서 가장 큰 운이 들어온 해기 때문에 요 분들은 그 성주라는 그 운을 들어오신 거를 이렇게 좀 쉽게 생각 안 하시고 흘리지 않으시고 그걸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59세 또 개묘생 분들 운세 알아볼게요. 네, 59세 개묘생 같으신 분들은 조금 의외로 좀 오히려 부모의 몽상이고 내가 좋아진다고 그래요. 여기가 좀 아홉수잖아. 네. 아홉수가 조금 안 좋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집에서 내가 부모의 몽상을 좀 잇는다 그러면 오히려 나는 편안해진다고 그래. 뭐 어떻게 보면 불효자 같은 얘기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죠. 이게 뭐 사주나 아니면 무속에서는 이제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냥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조심을 해야 돼요. 뭐 부모님이 먼저 이제 두 분이 다 먼저 돌아가셨대거나 아니면 이제 정정하시거나 이제 뭐 그럴 수도 있잖아. 네네.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. 예. 그러니까 아홉수가 여기는 그만큼 사고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안 좋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초에 네. 초에 내가 큰 일을 겪으셨던 분들도 괜찮아져요. 내가 뭐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거나 한번 좀 사고수가 있으셨다거나 좀 아픔이 있으셨던 분들은 오히려 이제 하반기에는 안정권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. 그게 쉽게 말하는 액땜? 네, 그런 거를 초에 겪으신 분들은 좀 괜찮다 이렇게 나와요. 나쁜 게 가야 좋은 운이 이제 그 빈자리에 가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니까. 네. 지금까지 하반기 토끼띠 운세 알아봤는데요. 네. 말씀 감사드립니다. 네.